안녕하세요.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. 오늘 빠르게 바로 리뷰에 들어갈 악기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색상의 플로렌스 앤 베이스입니다. 이 픽업 같은 경우에 재원이 파워 험버커 픽업이 이 픽업의 사운드 핵심인데 알루미늄 커버로 험버커 픽업을 할 경우에 보통 하이가 머디하죠. 그런데 그 위치는 또 프레션 위치의 4스케일입니다. 과연 이 베이스의 소리는 어떨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 전에 우리가 루비 레드 색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땐 줄이 바뀌어 있었죠? 피라미드의 프레다운드로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색상을 소개할 겸 샌드버그 스트링 달린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좋습니다. 자, 이 베이스에서 가장 특이한 특징은 두 개의 톤 캐패시터가 달려서 톤을 조절하는 건데요. 풀톤 상태에서도 톤 차이가 느껴집니다. 한번 피크로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느껴지시죠? 한번 톤 컷 닫아보고서도 들어볼 텐데요. 닫은 상태, 푸시 상태, 톤. 슬랩에서 한번 들어볼게요. 뽑은 상태. 자, 쇼스케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되게 저음의 명료함, 그 다음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피크 걸었을 때는 뭐 디스토션 사운드 너무 잘 어울릴 거는 너무 자명하고요. 그 다음에 핑거 사운드에서도 제가 자미루콰이 1집에 있는 곡들 여러 개를 붙여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펑크 머신입니다. 자, 여기서도 한번 핑거로도 한번 가볍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쇼스케일 악기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피크 플레이에서도 기타 같은 감각으로 연주하기 매우 좋은데요. 한번 스트로크로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피크 썼을 때 디스토션 살짝 걸고 무슨 음악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많이 감각이 지금 번개 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쇼스케일이지만 일반적인 34인치에 비해서 아쉬울 만한 건 없습니다. 다만 음색의 차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점에서 다를 뿐이죠. 34인치가 가지는 그런 피치의 명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 안에서는 다 머디하게 느껴질 텐데요. 더군다나 픽업이 알루미늄 커버의 험버커잖아요. 그럼 더더욱 머디할 거고 위치도 정말 미묘하게 프레션 위치도 아니고 프론트도 아니고 어딘가에 달려있습니다. 잘 찾아낸 힘있는 위치겠죠. 어쩌면 여러분들이 깁슨 그거 악기 뭐죠? 투 험버커 달린 거 SG 기타 맞지? SG 베이스 거기서 찾아야 하는 어떤 힘있는 백킹 사운드는 어쩌면 이 베이스에서 더 잘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한번 요런 연주도 해볼게요. 정말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
자,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법으로 두들겨 패봤습니다. 지금 이 악기는 기존과 동일한 310만원에 입고되었고요. 이 색상 이쁘시죠? 요거 판매가 되면 다음 입고 때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베이스 색상 사운드가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 라이딩 베이스로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